지금 여기는 저희 독 컴백 첫 방송이죠. I'm Countdown 대기실이고요. 저희는 이미 어제 새벽부터 이제 사전 녹화를 다 뜨고 오늘은 이제 생방송을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 3주 준비하면서 좀 수월하게 나왔던 곡은 뭐가 있었지? 수월한 곡. 사실 거의 다 많이 수월했어요. 물론 만드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뭔가 막히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수록곡들은 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독이 제일 힘들었죠. 독이 제일 만들기 힘들었고 뭔가 고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관련 회의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독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수록곡들은 뭐 굉장히 나름 시간은 뭐 오래 걸렸지만 수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독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네.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특히 오늘도 그렇고 사전 녹화 이제 대기하시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저희끼리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너무 큰 힘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주시는 그 귀한 발걸음 저희가 더 열심히 빛내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윤정환입니다. 나도 모르게 고무줄 잡고 별 만들고 있었네. 뭔지 알지, 별? 알지, 나 잘 만들고 다 만들고. 난 쌍별까지. 만들고. 쌍별에 탱크. 나비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다 만들고. 그래? 그 정도는 마술사 아니야? 일단은 24/7 곡을 작업하러 갈 때는 딱 저희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이거 가사를 어떻게 풀지. 근데 제목은 정해져 있었어요. 247. 저희가 13월이랑 문어커 You Made My Done의 She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13월의 춤은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달빛을 기대 춤을 추면서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 13월 만나자 했는데 문어커에서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아 예 봉기발 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달에 도착한 거예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서로를 뭐 거짓은 뭐 불태우고 서로 믿자 뭐 이러면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올라갔는데 24/7 항상 계속 생각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허탈한 마음 그래도 아직 나는 널 계속 생각할 것 같다 라는 내용에 가사를 써보자 해서 그렇게 가사가 나왔는데 D8이 좀 감성이 되게 풍부해서 벌스 부분에 되게 많이 네, D8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안무는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사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랑 디노랑 한 3시간 만에 짜고 완곡을 안무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감정선과 안무 좀 디테일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제 입으로 일말하기 좀 그런데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 왜냐면은 구성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약간 이게 자만이 아니라 저도 제가 대견했어요. 이번 앨범에서 퍼포먼스 팀 타이틀 빼고 애정이 많이 가는 곡 이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은 거짓말을 하고 요즘 꽂힌 곡은 네트워크럽 어저께 밥 먹으면서 네트워크럽으로 다시 한번 듣는데 그 딥하우스 세션들이 대박이더라고요. 춤추고 싶게 만들었어요. 진짜 안무 짜고 싶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마음 같은 정말 굴뚝 같지만 또 이제 거기 부른 멤버들의 소중한 곡이잖아요. 거기에 또 형들이 디에이트 형이나 준 형이나 퍼포먼스 팀이 있기 때문에 안무를 정말 잘 짜줄 거라 믿고 저는 형들에게 온전히 좀 줘야죠. 그럼 진짜 자신 있어요. 뭔가 너무 제가 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딱 그
건훈이 형과 슈아 형과 뒤에 준 형의 그 뭐랄까 성향들을 조금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춤추기 좋은 신발 있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이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로퍼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면은 동작이 안 되거든요.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거, 너무 매끈매끈하거나 이런 것보다 살짝 고무 재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랑 환경에 따라 좀 이렇게 미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아내서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로는 연장 탓을 잘 안 하죠. 하지만 그 연장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으면 멋있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여러분 좀 조용히 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븐틴의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생방송 올라오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멤버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드투어로 가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하루 정도씩 이제 짬 시간 뭐 이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멤버들 쉴 사람은 쉬고 관광 다닐 사람은 그 주변 가까운 주변 잠깐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런 시간에 항상 웬만하면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나라에 언제 또 다시 가보겠어요. 아 뮤지컬 보러 갔지. 뮤지컬 보러 가가지고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 또 추억으로 남는 게 도겸이가 이제 그때 뮤지컬을 한창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도겸이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뉴욕까지 와가지고 그 타임스퀘어를 저희는 둘이서 돌아다니고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임스퀘어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역광인 거예요. 사진도 잘 안 나와. 네, 호시랑 정한이 둘이 서로 사진 찍어주고 아 이때가 도겸이랑 같이 뮤지컬 보러 갔었을 때인데 아무튼 이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 저 보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 울어서 옆에서 이제 저희 매니저 형이 계속 웃으면서 왜 우냐고. 제가 너무 코를 훌쩍훌쩍거려가지고 이게 그래도 막 옛날 때부터 도겸이의 자신이 없었던 모습들 이런 저런 모습들이 막 다 생각나고 뭐 연습 끝나고 막 숙소 걸어 가면서 막 했던 말들 뭐 콘서트 할 때도 막 도겸이 울던 거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라는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뭔가 장하고 뿌듯하고 막 옛날 일들 막 다 생각나면서 아 이렇게 도겸이가 발전을 하고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주차 뮤직뱅크에 왔는데 저희 1위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아직 생방송을 안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저희가 세러머니 링키스 반지 키스 세러머니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혹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링키스는 혹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혹시가 한 번 네 여러분 본방 무대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꼭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퍼플입니다. 보라색 바지와 이따위 보라색 자켓이고요. 안에 아니 안에 아니라 그 잠시만요. 아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이렇게. 아야 마이크로 저를 치시면 어떡해요. 여기 조금 앞에 DK라고 여기 써있어 보여요? 진짜 조그매요. 세븐틴 써있고 DK 써있어.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허쉬 에이 이씨 에어 오늘 컨디션 어때? 어? 컨디션 어때? 아 그거 말하는 거에 다리 좋지. 좋아 천하 천두 천세. 근데 이제부터 월드투어 시작하니까 아마 운동장 많이 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텔에서
호텔 안에서 헬스장 가까운 데가 확 스케줄 끝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상마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가게 돼요. 그렇게 힘이 이런 거는 충분하는데 근데 저 멍 상태에 내가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되면 진짜 다친 것 같아서 며칠 전에 병원 가서 건강 검사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약간 몸 아프는 것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 건강 검사 하는 건 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캐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뭐 없어도 몸 건강 지키면서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뒷걸음 인터뷰 민규 승관입니다. 첫 콘텐츠 괜찮다. 뒷걸음 인터뷰. 뒷걸음 인터뷰. 저희 세븐틴이 1위 후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위를 하게 됩니다. 1위 공약을 반지 키스. 저희 새로운 반지에 키스라는 세레모니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냥 그 방송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굳이 반대쪽으로 누르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면허죠? 여기 백 좋은데요? 어떤 사진을 조금 올려서 하면 네. 어떤가? 나 방송에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좀 팬카페에도 셀카를 같이 한번 이렇게 올리는 걸로. 네, 찍었을까요? 그거? 지금 미리 찍는 건 미리 찍고 1등 하면 기분 좋게 올리고 1등 안 하면 기분 좋게 간직하자. 내가 간직하면 되지. 아, 그리고 이것도 올려도 뭐 그때 아쉬웠구나 이렇게. 네. 네. 아, 이번에 엄마 이때야죠. 엄마가 돼야 돼. 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찍을래? 너가 찍어. 왼손이야. 나 손가락 진짜 힘들어. 와, 진짜 짧다. 형 핸드폰 무겁다. 이 셀카를 올릴 수 있을지. 그럼 어쨌든 또 우리 인터뷰 토크 한번 뒷걸음질 토크 한번 또 하러 가볼까요? 지금 케반이 궁금하신 건가요? 너무 좋죠. 우선은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캐럿들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당황이야? 네. 아니 많이 좋아해. 아니 세븐틴 이런 걸? 아니야. 그런가? 근데 첫 티저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뭔가 좀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그런 암시를 계속 티저에 담았기 때문에 첫 캐럿들이 아마 타이틀곡이 독이었을 때 그렇게 놀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용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뒷걸음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음지 인터뷰 마무리의 끝은 우리 멈추고 카메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븐, 에잇. 짜잔! 1위를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아 정말 오늘 현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도 와주시고 맞아요. 예, 네, 진짜 네, 정말 우리 팬분들이 저희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덕분에 저희 1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팬분들이 저희한테 막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먹고 하는데 저는 저희보다 정말 저희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제일 기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일 맛있는 거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너무 잘한다. 할 말이 없네. 너무 그냥 너무 고맙고 진짜 그냥 민경 형 말대로 네, 맛있는 거 좀 챙겨 드세요. 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없이는 못해요. 고맙습니다.